예전에는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그 스타벅스 카드를 애들이 직접 사서 줬거든, 나를. 예. 뭐더라도 써갖고 이렇게 줬는데, 요즘에는 다 그냥 이거야, 카톡. 그래서 좀 많이 떨어져.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없죠. 사람을 흔드는 건 좀 아날로그적이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내가 요즘 느껴지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앞으로 이 디지털 4차 혁명, 뭐 이렇게 인공지능 시대 이런 시대가 되면 될수록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이 성공해. 또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이끌어내고 감정적인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 즉 교감능력이 높은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는데, 이건 상대적으로 일단 여성한테 강하고, 태어나길 여성이 강하게 태어나니까 그게 강하고, 거기에 요즘 시대적 변화로 인해서 남성들은 오히려 혼자 자라는 남성들이 많아져서 더 절대적으로 불리한, 남자들이 불리한 상황으로 좀 많이 흘러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 이미 이런 흐름은 한 십수년 전부터 시작이 됐어. 이 스타벅스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애플, 스타벅스 이런 회사들이 전형적인 감성 마케팅을 하는 회사들이잖아.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직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붙지, 뭐 AS나 기계 기술직 관련 이거 없어. 그건 본사에서 다 해버리니까 그건 필요 없어. 현지 뭐, 상담만 해주고 아 이거 무조건 보낸다고 이러고만. 그건 교체를 해버리니까. 뭐 기술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소수 인력들이 이제 존재하기는 하나. 그냥 교체만 해줘도 아 소프트웨어를 완벽하게 지우고 완벽하게 옮겼습니다라고 하면 예 그리고 쓴단 말이야. 근데 기계를 조금 어설프게라도 아는 남성들을 응대하기는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변해가는 걸 보면, 장기적으로, 장기까지는 필요 없어. 이제 눈에 보이고 있는 게, 여성들의 경쟁력이 조금 더 커지는 시대가 왔어, 이미. 기술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편안해질수록, 왜 요즘 서비스직에 갑질이 늘어나잖아. 네. 점점 갑질이 늘어나는 이유가 자기 감정에만 집중하고, 그 감정을 만족시켜주는 곳에는 말도 안 되는 돈을 막 쓰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변해가거든. 현실, 뭐, 실리, 뭐 효율, 이거보다는 감정으로 자꾸 이제 집착하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어서, 그 감정에 대한 스트레스도 늘어가니까 정신 관련 질환도 많아지고, 감정을 보상받고 감정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 이게 기술 분야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기술 쪽으로도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득세하고 있고, 기술직 관련, 혹 기계 관련 직종으로 내가 또 뭐, 이제 준비를 하겠다라는 사람들도 당연히 예전에는 이제 지식만 있으면 되고 기술이 있으면 됐는데 이제는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지. 기술적 난도가 낮아졌다 그랬잖아. 낮아짐으로 인해서 더 요구받고 있는 게 이 고객 서비스 능력, 즉 감정 컨트롤 능력, 교감 능력 이거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고객이라는 측면이 좀, 그러니까 협의로 보면 내가 물건을, 내 물건을 사주는 대상으로 한정 지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직종에 따라서 혹은 보직에 따라서 동료 직원이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어려서부터 다양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충돌을 일으켜보고 거기에서 이렇게 사과도 하든지, 그래서 그게 이제 대인 학습 능력이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됐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거를 지금 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이제 지금 커가고 있고. 그렇죠. 잘하면서 뭐 부모나 선생님이나 뭐 친구 외에는 딱히 뭐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오질 않았다는 거. 그리고 낯가림이 점점 심해져서 사람들하고 쉽게 친해지는 걸 힘들어한다라는 거. 맞아요. 이게 오히려 이제 큰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야. 집들이 한다고 사람 초대하고 자랑하고 만족하고 난 보고 있으면 좋은 거야. 끝. 야, 참. 뭐. 좀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너희가 이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사람한테 일을 더 너희가 이제 LG 서비스 기사다라고 예상을 해봐.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거야. 기사로서 AS 뭐가 작동이 안 돼요. 그러고 이제 정작 찾아갔더니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잘못 쓴 거야. 근데 아 이 고객님 이거는 제품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요, 고객님이 잘못 써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컴플레인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겠지. 즉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많은 조직에서 일해야 되는 게 이제 조직의 발전 혹은 나의 발전이지. 좀 더 나은 회사로 가면 갈수록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많아져야 하고, 또 그거랑 상관없이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그래서 사람이 변한 건 없으나 내가 성장을 해서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나도 성장하고 기업도 성장한다 그러면 100% 마음에 드는 곳에 가서 일할 수 있겠지. 이해돼? 그 결론은 내가 상대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해. 그러면 그 사람들도 내 마음에 들 거야. 그럼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간다면 다 마음에 들겠지. 학원에 가도 다 최고라고 그러지. 다 자기를 막 떠받들어 주다가 갑자기 이제 사회 나오는 순간 수포 의리 되는데 적응이 힘든 거지. 그럼 이제 연습해야 되는 거야. 수포 의리 되니까 막 비굴했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못 살겠어 딱 아니야. 아니야. 그 안에서도 새로운 즐거움, 그 사람들 간의 교류 안에서 너희가 배울 수 있는 거, 느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 그 단계를 넘어서야 비로소 내가 슈퍼 을인 상태에서 슈퍼 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오기도 해. 그러니까 을의 경험을 못 해보니까 갑질을 하는 거거든. 진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올라오는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쳐. 그럼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 내려오는 바람이 없고 이렇게 이런 거는 없어. 보통은 이렇게 치면 이렇게 올라가지. 그런 상황. 그래서 업셋이라는 표현 쓰인 거고. 그럼 트림드는 트림드. 가속만 크루즈하는 경우가 있고 감속까지 크루즈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시속 80km의 크루즈 모드 세팅을 딱 해놨다. 그러면 갑자기 내리막길로 가. 그러면 더 가잖아. 80 넘어가지. 네. 그것까지 제어해서 80으로 세팅해서 유지시켜주는 크루즈 모드가 있고, 80 밑으로 떨어졌을 때만 가속을 해서 80을 맞춰주는, 아까 같은, 아까 예를 들면 경차 같은 거 있지. 그런 기본 옵션이 들어가 있는 그런 크루즈 기능은 가속만 크루즈를 해. 감속은 안 해. 저도 가속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30년 된 내 차는 그게 돼. 감속, 가속 다 돼. 완전 기계식이야. 그럴 때, 그러면 이렇게 탁 쳤을 때 내가 원래 설정했던 앵글러 버텍이 다시 딱 돌아오는 요 능력, 그걸 트림 앵글러 버텍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미 내가 앵글러 버텍을 설정을 했어. 보통 그건 뭘로 해? 정비사는 이런 걸 모르지. 모르죠. 조종사는 알아야 되는 거고. 나중에 조종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조종사가 조종을 하고 내려왔는데 결함을 얘기해. 분명히 얘는 정상적일 때는 트림드 앵글러 버텍이 바로 롱리튜디널 스테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항공기이기 때문에 트림드 앵글러 버텍이 딱 돌아오는 게 정상인데, 일정 고도에서 갑자기 트림드 앵글러 버텍이 덜 돌아온다든지 갑자기 내려온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정비사한테 얘기할 거 아니야. 이걸 알아들어야 정비를 하지. 그걸 차선을 보고 계속 수시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거든. 근데 이걸 기계적으로 자율주행을 할 때는 안 되지. 계속 이동한다. 그러면 안 돼? 내가 계속 손을, 핸들을 잡고 이렇게 돌리면서 가야 돼, 계속. 그래야 직선으로 가니까. 답답하지? 그럴 때, 혹은 이 변수 안에 또 뭐가 있냐면 도로도 수평이 아니라는 걸 니네가 알아야 돼. 도로도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비가 오면 이렇게 퍼져서 이쪽에 배수로 눈이 보이게 돼 있거든. 그래서 1차선으로 다니면 왼쪽이 낮아. 유체 안을 떠다니는 항공기이기 때문에 이 조금만 무게중심이 달라져도 얘 비행 특성이 많이 달라지는 거야. 이게 특히 전투기에서 굉장히 또 예민하지. 왜냐면 폭탄 같은 걸 달고 다니잖아. 가다가 이거 하나 떨어뜨렸어. 야, 이 무게 차이가 어마어마해지잖아.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이 컨트롤 스틱을 계속 이러고 다녀야 돼. 어떻게 해서 조종을 해? 안 되지? 그럴 때 반드시 필요한 거야, 팀테일. 애초에 설정할 때 앵글러 버텍을 내가 몇 도로 설정하겠다 그러면 딱 세팅해놓고 트림테이블 조절해놓고 딱 세팅해놓고 크루즈 모두 놓고 나는 그냥 편안하게 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갖고 안정성이 틀어졌다가 다시 그 자리로 그 각도로 다시 돌아오는 능력, 그게 longitudinal
스테빌리티가 되는 거야. 그것도 자동으로 하는 거야? 이제 크루즈 모드에서는? 아니지, 그건 자동이 아니지. 그 안정성이 있는 비행기 안에서 그렇다는 거지. 그 이상 고속으로 비행하는 아까 같은 전투기 같은 경우는 그런 바람에 영향을 안 받아. 그거 다 이겨내고 비행을 하니까. 회사에 기여할 만한 거 뭐 좀 뭐 조금만 그래도 있으면 웰던 상황 좋고. 그러면 뭐 상 주고 뭐 상품 주고 뭐 이렇게 상금도 주고 하는데 마지막이 그 히트지. 비행기 저기 있는 비행기 중에 골라서 아무거나 타 그래. 대박이지. 타고 올라가. 그럼 피형대행 조종사는 애들이 최고 레벨이거든. 조종사 중에 최고 레벨이야. 그러면 딱 올라가서 자 컨트롤 스틱 넘겨. 나한테 넘기고 네 마음대로 해 그래. 네가 할 때까지 다 해봐. 왜 어떤 상황이든 다 리커버가 되거든 이 사람.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 그러는데 뭐 처음엔 나도 겁나가지고 막 찌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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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랬는데 조금 되니까 뭐 그런 게 있어. 무게 밸런스가 맞으면 브레이크를 밟아도 돌진 않아. 그대로 쭉 미끄러지지. 근데 한쪽으로 무게가 쏠렸기 때문에 100%예요. 혼자 탄 자동차 룰길에서 브레이크 밟으면 왼쪽으로 돌아 이렇게. 왼쪽이 무겁거든. 좌우 중에 왼쪽이 무거우니까 왼쪽으로 무게 중심이 더 쏠리는 거야. 그럼 차가 이렇게 돈다고.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 그래서 내가 이랬잖아. 그래서 난 뒤에 짐도 싣고 다녀요. 겨울에. Runs. 여기서 run이 뭐야? 이어지다.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그 행위가 런이야. 이해돼? 런의 단어가 그런 뜻인 거지. 그래서 내가 정해진 포인트,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배선을 까는 것도 런이야. 전선을 까라. 전선을 쭉. 배관을 까는 것도 런. 전선을 까는 것도 런. 뭔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어져? 그건 런이야.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달리는 게, 그, 거기서 가는 행위가, 날아가는 비행체는 이걸 갖고 이해하면 돼, 너희가. 이거 무게중심이 어디 있니? 돼요. 왜 앞에 있는 거야? 무게중심이 이게 뒤에 있으면 어떻게 돼? 날아갈 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제대로 날아갈 수가 없어. 이 역할은 뭐야, 꼬리, 얘. 이 꼬리. 이건 방향 안정성을 주기 위한 거야.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지, 얘가. 얘도 꼬리도 그런 역할을 해. 그런데 앞이 무거워야 직선 비행을 하지. 밸런스가 맞거나 뒤가 무거우면 얘는 날아갈 수가 없어. 위아래 좌우 밸런스가 똑같고 앞만 무거워. 뒤는 가볍고. 그래서 걔는 이렇게 잡고 던지지. 이렇게 던지면 가서 이렇게 꽂히잖아. 근데 뭐 영화에서 막 이렇게 자꾸 덜려지는 휙휙 돌아가서 딱 꽂히는 이거는 영화고 그거는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 근데 너무 앞쪽으로 무거우면 내가 들어올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조금만 가운데가 중심이 돼. 그러니까 들고 있는 무게중심을 딱 들었을 때 이렇게 드는데 얘 무게중심은 얘보다 조금 더 앞에. 그래서 살짝 앞이 무거워요. 제어하기가 쉽지. 뒤에서 조금만 밀면 탁 가고 조금만 밀면 탁 가고 이게 되는 거야. 이건 차도 그래. 안정적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딱 뒷바퀴부터 닫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앞쪽이 내려오려고 그래.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잡고 내려와야 되는 거지. 조종사가 여차해서 조금만 놓치면 이거 앞으로 코 박아. 그래서 위험하다. 근데 뒤가 무거우면 더 위험하다. 뒤를 들 수가 없잖아. 뒤에는 양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적기 때문에 뒤를 들기가 어렵거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근데 지금 이 단어는 세로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인 CG를 얘기를 하는 거고, 나중에 CG 얘기를 더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얘기를 하겠지. 여기서는 요 정도까지. 이걸 받쳐주기 위해서 센터 오브 리프트, 뭐, 그래비티, 뭐 제한 리미테이션, 전부 다 뒤에서 나올 거야.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해보자고. 여기서 이건 이제 정기 교재에서 다루는 약간의 기본적인 내용 정도만 지금 다루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 책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다른 그 제너럴 텍스트를 잽슨사의 제너럴보다는 조금 더 내용이 들어가 있어.
같기는 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탭, 뭐 이런 것들, 조정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네. 조정하고 연관이 있어. 많이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